믿고보는 취향 발견 무비 큐레이션 오신의 우리들의 인생 영화 특집 세 번째 비디오 리플레이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 영화를 리플레이 주실 분으로 3주 연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원석 감독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이렇게 매주 보고 있으니까 네.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데 제가 형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 괜찮은데 네. 힘드실 거예요. 앞으로 힘들어질 거예요, 인생이. 원석이 형. 인생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 원석이 형. 자, 우리 가족인데. 형. 아버지, 아버지. 아, 아버지, 아버지. 아, 무섭네요. 네. 뭐가 무섭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사이좋아 보이지만 일하고 있는 네, 이분들과 함께 리플레이할 영화 찐 우정은 바로 이런 거라고 말해주는 영화죠. 굿일헌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신의 시청자 여러분, 배우 오조입니다. 아, 제 인생 영화는 굿 윌 헌팅입니다. 아, 처음 봤을 때는 천재지만 트라우마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그 윌이 보였다면 얼마 전에 봤을 때는 벤 애플이 연기한 척키가 보이더라고요. 아, 나는 과연 척키처럼 떠나는 친구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은 굿일 헌팅 속에 어떤 인물에 가장 마음 깊이 공감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아 그럼 저희 인생 영화 굿일 헌팅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 I also put an advanced Fourier system on the main hallway chalkboard. I'm hoping that one of you might prove it by the end of the semester. Shrinks you go to before me? Five. It's a poker game with this. Let's let the healing begin. Would you excuse us? The taster's choice moment between guys. You don't know about real loss. I doubt you've ever dared to love anybody that much. My wife used to fart when she was nervous. She had all sorts of wonderful little idiosyncrasies. You know, she used to fart in her sleep. I'm sorry I shared that with you. Troy walks into the room, that game's... See this? This is not your fault. I know Buzz is gonna hit a home run. Good luck, son. Good. 윌 헌팅을 인생 영화라고 말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아, 제가 그 인생 영화로 꼽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내용보다도 그냥 그 캐릭터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맷 데이먼의 어떤 러프하면서도 뭐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고 동네에서 뭐 껄렁껄렁한 형이 그럼에도 어떤 하버드생들하고의 어떤 이과면 이과, 문과면 문과, 뭐 역사면 역사, 뭐 하나도 밀리는 게 없는. As a matter of fact, I won't because Wood drastically underestimates the impact of social. Wood drastically underestimates the impact of social distinctions predicated upon wealth, especially inherited wealth. You got that from Vickers. Work in Essex County, page 98, right? Yeah, I read that too. Were you going to plagiarize the whole thing for us? Do you have any thoughts of your own on this matter? 지금 생각하면 노력 안 하는 것 같은 그 천재형 어떤 그런 인물이 어렸을 때 봤을 때 굉장히 아 이런 영화를 찍고 싶다 저런 캐릭터를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꿨었던 제 인생 영화 중에 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판타지 영화 같았어요. 이런 캐릭터가 있을 수 없는 캐릭터잖아요. 뭐 다 가졌잖아 솔직히. 그쵸? 맞아요. 그리고 What's up? It's still tough? Come on! 나를 위해주는 친구, 그 다음에 나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선생님. 아, 다 모든 걸 다 가진. 너무 네, 판타지였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클리셰가 쫙 다 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이 굿일 헌팅은 구스 반산트 감독의 이제 작품인데요. 이 구스 반산트 감독은 정말 그 미국 독립 영화를 대표하는 거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언제나 뭔가 좀 사회로부터 소외된 어떤 아웃사이더들의 삶을 잘 그려왔었는데요. 굿일 헌팅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사회로부터 좀 외면당한
그쵸. 하지만 뭔가 좀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구스 반 산트 감독의 어떤 아웃사이더 정신이 이 작품에도 좀 잘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스 반 산트 감독에 대해서 조금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각본을 쓴, 대본을 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 그렇구나라고 다 알 겁니다. 바로 이 맷 데이먼과 벤 애플릭이 썼잖아요. 근데 몇 살 때 책을 쓴 건가요? 맷 데이먼이 27, 벤 애플릭이 25이요. 그러니까 영화 한 편으로 인생이 바뀌었죠. 아카데미 네, 각본상을, 각본상을 받을 때 어떤 그 장면이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죠. 어떤 청춘 영화의 한 장면처럼. And the Oscar goes to Ben Affleck and Matt Damon. 예! 오, 애기 애기. 맞아, 너무 풋풋하잖아요. 얼떨떨한 어떤 얼굴들. 그날 어딘가에서 좀 빌려 입은 것 같은 느낌이. 오. Thank you so much, the city of Boston, and God, I know we're forgetting somebody. Whoever we forgot, we love you, and we love you. Thank you so much. 이분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보스턴에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 생활을 하다가 빛을 못 보니까 맷 데이먼이 하버드 시절에 썼던 단편 소설 써놓은 거를 각색을 둘이서 시작하게 되면서 이 대본이 탄생한 거죠. 이게 바로 굴릴 헌팅이었어요.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 투샷이 태양은 없다의 이정재 정우성 씨 같다는 느낌도 저는 사실 받았거든요. 네네. 청담 부부는 아니고 이제 그분들은 헐리우드 부부로. 보스턴 부부인가요? 네. 보스턴 남부 부부? 네. 네. 남부 보스턴. 네. 네. 21, 영화 속에는 그 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계들이 나옵니다. 뭔가 어린 시절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다 닫고 천재로서의 재능을 낭비를 하면서 청소부로 살아가는 그 윌을 발견하고 성장시켜주는 스승님이 나오시잖아요. 네, 램보 교수. 교수님. 네. Oh my God. Looks right.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게 먼저라는 또 현 교수님도 나오고. Have you talked to him at all about his future? No, we haven't gotten into that yet. Still banging away at the past. This boy has that gift. He just hasn't got the direction, but we can give that to him. Why don't we give him time to figure out what he wants? 개봉 당시에 너무 이제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의 어떤 아우라도 컸고 이 쇼니라는 어떤 자유적인 어떤 누군가를 이해해주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쇼한테 많은 감정들이 쏠렸던 게 사실인데 다시 보니까 이 램보 교수님이 정말 천사였습니다. 해자였어요, 해자. Have a seat. Thank you. I've spoken to the judge, and he's agreed to release you under my supervision. Really? Yeah. Hey, afternoon delight, skies. I've better things to do with my time. 계속 뭐 사람들이 저 자식 누구냐 하고 가도 계속 새로운 사람 찾아줘. 막 그러면서 계속 리스펙 해줘. But I can do the sum. Know your theory, Alexander, but the boy's found a simple geometrical picture. 어떤 그런 지점에서 아, 램보 교수님이 정말로 이 시대의 참어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영화를 정말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네. 램보 교수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미 그분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난 개인적으로 램보가 좀 그랬거든요. 너무 이 재능을 이용하기 위한 거 아니었을까? 그럴 수 있죠. 아, 그래서 쇼니 교수랑 그 램보 교수랑 싸우는 씬도 나오잖아요. Delph, if you want Will to feel that way, if you want him to feel like a failure, and I won't see you him up like you're trying to me right now today because I was pushed and because I learned to push myself. Is that you? You get that? 램보 교수 입장이라면 윌 같은 제자를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막 약 올리기도 해요. 그쵸. 약 올려요? 네. 막 이러면서 어떻게 안 들을 건데? 아, 이 정도 놀리는 거면 제가 이 업계에서 사장을 시켜버리겠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이 천재성이 어디서든 발휘되지 못하도록. 교수님은 바보야. 저 정도면 되게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고발감이에요. 고소.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걸 봤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 굿윌 헌팅, 윌 헌팅이 주인공이고 그가 삶을 찾고 깨닫고 이렇구나라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다시 봤을 때 쇼운 교수의 치유 영화인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Oh, you know, I read your book last night. Oh,
윌 헌팅한테 상담을 받고 있는 숀 교수 같은 느낌을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그러니까요.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이런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그런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막 상담하는 과정에서 보통 상담사 이러면 상담사가 얘기를 계속 들어주고 하는데 질문을 윌 헌팅이 나중에 더 많이 해요, 교수한테. What winds your clock? Working with you. Where's your soulmate? You want to talk about soulmates? Where is she? Dead. That's right, she's dead. She dies and you just cash in your chips and you walk away? Hey, at least I played a hand. 또 이렇게 또 보이는구나 이러면서 다른 시점에서. See you, Bo Peep. 목 잡는 씬, 목 잡는 씬. 맞아, 맞아, 맞아. 중시하죠. Maybe you married the wrong woman. Maybe you should watch your mouth. Was she, you know, banging some other guy? 목 잡는 씬이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맞아, 그게 선생이 제자한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Got the chief. 이들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 거야. 두 사람 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둘이 서로를 치유했잖아요. 네. 그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You do what's in your heart, son. You'll be fine. Thank you, Sean. 네. 여기서 하나 Thank 또 you. 얻는 교훈은 친구랑 다툴 때 이제 가족욕까지 하면 목까지 잡힌다. 가족은 건들지 마. 맞아. 가족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도 목 잡으니까. My wife again. 가족은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른 캐릭터를 좀 이야기해 보자면 그 윌의 첫 번째 스승은 벤 애플렉이 연기한 친구 척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짜 든든한 친구잖아요. 진짜 판타지 속의 친구. 그렇죠. 네. 정말 없다고 봐도 네. 친구 앞에서 내가 얘보다 못한다는 걸 인정을 하고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는 진짜 더 오히려 막 그렇게 얘기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Look, you're my best friend, so don't take this the wrong way. In 20 years, if you're still living here, coming over to my house to watch the Patriots game, still working construction, I'll kill you. You don't owe it to yourself. You owe it to me. Because tomorrow I'm gonna wake up and I'll be 50. And I'll still be doing I mean, you're sitting on a winning lottery ticket. You're too much of a pussy to cash it in. And that's bull. Because I'd do anything to have what you got. 다 있으세요? 이런 친구? 저는 뭐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늘 지나고 나서 아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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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내가 흔한 친구는 램보와 숀이죠. 그렇죠. 이렇게 윽박지르고 싸우고, 네가 그랬잖아 그때. 어우, 저 얘기 아직도 해, 막 이러면서 싸우고. And you and your cronies think I'm some sort of pity case. You and your kiss-ass chorus following you around with the Fields Medal, the Fields Medal. It's about my medal, is it? Oh God, I can go home and get it for you. You can have it. 그 숀과 램보가 싸우는 건 침도가 깊어요. 제 친구들 정말 쓸모없는 얘기로 싸워요. 어떤 걸로 싸우나요? 네가 그때 먹었던 게 뭐 맛있다며 라면 그게 아니었어 이 브랜드였어 아니라니까 뭐 이렇게 이게 뭐야 그거 내가 맛을 모를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그 코너 속의 그러니까. 코너 주평선 코너 주평 새로 생겼나요 주평님의 시선 네. 코너 예 네, 주평선 코너 네 오신에서 순간 시청률이 가장 높은 주평선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거 네. 이거 공식적인 건가 공인 받은 사실이 네, 제작진에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 작품 볼 때마다 이게 수학 천재라는 설정이 되게 흥미롭고 되게 궁금했어요. 이 수학과 과학에는 이제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자기가 찾아낸 공식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Do you know how easy this is for me? Do you have any f***ing idea how easy this is? This is a f***ing joke. It's probably a total waste of my time. 수학자라고 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간단한 삶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삶의 공식을 찾지 못한다는 점에서 수학과 인생의 공식을 대비시켜 놓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굿윌 헌팅이 지금도 청춘용의 어떤 고전이나 교과서로 불릴까라는 점들을 좀 잘 보여준 어떤 대비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다르네. 제가 의상 영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네네. 의상이나 음악은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이렇게 나는 이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아닐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감독이 되게 쉽게 가려고 수학을 선택했다고 되게 심플하게 생각했어. 답이 딱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봐도 모르잖아요, 저 공식을. 그렇군요. 저 그 보기에다가 모를 막 해도 관객들이 보면서 아 저거 잘못된 공식인데라고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한 2년 걸릴 문제가 아닌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 같은데요? 그치. 나 그런 거 같아. 작가 입장에서 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역시 주평선님이 맞아요. 자, 오시네가 뽑은 굿윌 헌팅의 명장면이 바로 이어서 나오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다음 리플레이 할 영화를 기대하며 비디오 리플레이! Hey, Will. This is not your fault. Look at me, son. It's not your fault. Don't f*** with me. It's not your fault. Don't f*** with me, all right? Don't f*** with me, Sean, not you.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Oh, my God. Fuck them, okay? To take its toll.